자, 로보토믹 코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지난 이야기, 백색 자전거와 종말새를 손쉽게 잡은 와일드오픈. 이제 그에게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다. 설계팀의 세피라만 해치우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와일드오픈은 무사히 대사할 수 있을 것인가?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꺼져. 아, 꺼져. 공주와 왕이 있는 정원에서 알맞게 익은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진 날, 마녀는 마음도 무너졌다. 왜 추출할까?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 너를 낫게 하리라. 뭐야, 이거 왜 이래? 우리가 아직 해변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을 무렵을 기억하나? 그 따뜻함을 간직하기엔 지금의 우리는 너무 차가워져 버렸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카르멘 또 너야? 이놈의 카르멘 또 여기서 나와. 얜 누구야? 아니 그 늙은 애이 어디 갔어? 나의 또 다른 얘도 또 다른 가능성인가? 뒤에 넷자흐 디오반이 있고 예소드 얘가 말스쿨트인가? 그러면 호드는 어디 갔어? 호드는 배신자라서 안 고른 건가? 야 카르멘 좋다. 분위기 대단한데? 너의 연구실에 들어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가설을 털어놓았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너는 설득당했고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건 남의 일인 양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평온함이 아야속해서, 그리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우리가 저주스러워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질 않네요. 하지만 어떻게든 될 겁니다. 카르멘 씨가 있는데요 뭘. 오, 호드 진짜 얄미워 죽겠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역시 우리 엘리트야. 카르멘은... 카르멘이... 카르멘이라면... 카르멘... 아니! 비가 보고 싶어! 비는 유일하게 날 좋아했단 말이야. 오! 죽는 건 당신이 쌓였는데.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에세리트? 에세리트란다. 디페리트 말이 너무 심해. 애놈은 네가 죽였어! 철벽 밑을 한번 내려다보기 시작하더니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네. 뭐야? 부름에 대답은 없고 물소리만 계속 들려오고 있어. 미친 듯이 손잡이를 억지로 당기고 있었지만 차라리 영원히 열리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고 빌었을까. 문을 열자 감고 있는 눈과 마주쳤어. 우리에게 죄책감 같은 수그러운 감정조차 한 점 연치지 않게 스스로 욕조에 들어갔지. 카르멘 또 너야? 뭐야, 무슨 말인 거야? 난 아직도 이 게임 스토리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A의 가능성, 그래 또 다른 A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졸라 잘못했어. 나의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이 게임 저 80시간 했거든요? 80시간 허투루 보낸 것 같아요. 그래 카르멘은 자살을 했어. 그래 카르멘을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카르멘을 보고 A는 절망에 빠졌어. 그래서 근데 절망에 빠졌지만은 그 카르멘의 유지, 그 의지가 있잖아. 이제 이게 그 단간론파 화법이라고, 단간론파도 보면은 단간론파에 나오는 애들의 의지, 그 1편은 사쿠라 누님이고 2편은 그 우리 나나미, 나나미의 의지로 이게 의지가 계속 이어져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 A도 아 카르멘의 의지, 그 의지를 좀 그걸 때문에 초고급 관리자냐고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고백할게, 난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약해. 남들 앞에서는 자신있게 다 잘 될 테니 따라와줘라고 말을 하고 다니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확신은 없어. 너희들의 목숨이란 집에 모든 걸 걸어줘. 만약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난 틀림없이 약해지고 끝내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거야. 난 알아. 그래서 너한테 부탁할게. 내가 어떤 꼴이 되어도 너는 내 뜻을 실현시켜주면 안 돼. 봐봐, 여기서 그러잖아. 이놈의 유지가 모기를 내, 진짜. 이게 단간론파야, 진짜. A에게 있어서 카르멘은 나나미인 거야. 최대한 네가 편한 자세여야 해. 그래야 마음도 안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간지럽지? 하지만 참아. 그리고 한없이 사라져. 오, 무서워. 뭐야, 왜 이래. 오, 개무서워. 오, 뭐야. 그래, 나밖에 없었지. 이게 카르멘이에요? 젠장, 카르멘이었다고. 이것이 카르멘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낸 두레박이야. 두레박은 이곳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이지. 코기토는 여기서 끊임없이 생성되며 생과 죽음을 솟구치게. 그럼 이것도 환상체야? 기프트 뭐죠? 아, 실패한 A 맞네. 그 수많은 제도전 끝에 절망한 왈도쿤이야. 이 녀석은 가능한 환상체를 잘 다루지 못했나 보지. 아니, 우리는 존재조차 잘못되었어. 그러니 너와 내게 남은 건 속죄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의미 없이 이 모든 아픔들을 떠맡을 건 아니라고. 이제라도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한 건 그런 이유에서야. 언젠가 꼭 보여줘야 돼. 우리가 빚어낸 결과물이 얼마나 값지는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기대를. 만약 이 미션을 안 깼으면은 점점점으로 나온대요. 기대해도 결국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거야. 그거 알아? 광학성의 햇빛을 받는 식물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어. 너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애초에 소용이 없는 거였다고. 아까의 장면을 봐도 몰라? 카르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우리야. 명확히 이유는 안 떠오른 주제에 난 항상 화가 치밀어 올랐어. 뭐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야. 하지만 네가 날 멈춰준 덕분에 난 적어도 그녀와 한 약속을 지켜냈어. 당신도 이제 기억해내. 당신이 죄책감으로 마냥 괴로워하기보단 남은 것들을 지켜내기를 그녀도 바랄 거야. 이거 좀 멋있어. 아, 이 부분 진짜 좀 감동이야. 이게 그 빛의 씨앗 바라 부분이 왜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 이 대답, 이 해답을 위해서 멘탈 관리를 했던 거구나. 하지만 우리 카르멘의 기대보다 너무나 형편없었는 사람이었고, 우리를 믿어준 유일한 이는 사라져버렸어. 주엔 아무것도 없었지. 관리자님, 내 체액해 왔다. 관리자님, 내가 왜 날개들 다 마다하고 이런 작은 회사에 걸어들어온 줄 알아? 물론 카르멘의 연설을 듣고 호기심이 동한 건 맞아.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말이야. 이곳에는 모두가 카르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어. 알다시피 요즘에 신뢰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용이 없는지 알잖아. 뿐만 아니야, 관리자님. 카르멘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믿었고, 남은 이들 역시 당신을 믿었어. 내가 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주위를 둘러봐. 당신을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기꺼이 믿으며 맡길 수 있는 상대. 어떻게 너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거야? 카르멘은 죽지도 살지도 않는 채로 이곳에 존재하는데 감히 그녀를 두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내를 향해 가겠다고 할 수 있어? 이 앞에는 이야기엔 나오지 않았던 마지막 문이 있지. 난 열지 못해. 후회에만 물든 자에겐 열리지 않는 문이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문을 연다. 열 수 있는 거야 나? 난 왜 열어? 역시 가능한 나에겐 열 수 있었던 건가? 왜 계속 저에게는 어둠만이 보이는 것이죠? 왜 항상 마지막에서는 제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그 엔딩도 얼마 안 남았고 좀 채우자. 여기 없는 애들 환상체 위주로 돌려버리자. 우와, 뭐야 얘는? 되게 멋있다. 뭔가 역병이사를 얼굴이 있네요.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근데 얘 진짜 멋있다. 뭐야? 왜 이래?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 그 관리소에서 뭐 하는 거야? 뭐야? 넌 이자벨의 사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뭔데? 체력 6에다가 전신력 6, 작업성을 개좋은데? 야, 에이스들 돌려. 와일드콘 돌려. 이거 와일드콘 먹어야지. 굿! 너무 좋고. 내 표정 좀 극혐이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아, 근데 뭐 이런 거 생기면 좀 불안하긴 해. 아니, 이유 없이 좋은 거 줄 리도 없잖아. 근데 개꿀이야 이거. 좋아, 우리 잼민이도 먹이고. 뭐야, 대머리 됐어. 너 이 녀석 대머리였냐고. 내가 너의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막인이라 하시니. 뭐야? 왜 이래? 넌 이자벨 사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왈도쿤! 에이, 그래 봤자 얘들아, 나 정말 세. 무데스야. 얼마나 세다고. 뭐야, 잠깐만. 옛날 옛적 다투다고 나무가 울체했던 스페셈. 잠깐만, 나나미도 죽었어? 뭐야, 시간을 신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뭐야 이거 왜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뭐야, ESC도 안 돼 이거. 나 이야기 뭐야, 나를 부인하지 마. 나의 이야기 누구도 모르면 어디에도 없다. F1도 안 되는데. 자, 우리 애들 세요. 잡을 수 있습니다. 야, 안 나는데? 나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와, 백야와 정말 세. 야, 그래도 우리 애들 세졌다. 야, 답을 찾은 너라면 조금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었지만 너 역시 실패했구나. 즉, 실패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굴레라는 것이겠지. 전 직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로보토미 이사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본 방송은 미리 녹음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퇴직이야. 퇴사를 했는데 다 뒤졌잖아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한 퇴사만 달라.
아나나나 너무 피곤해. 아나 너무 피곤해요. 아나왜왜 48일 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아나 진짜 나 최악의. 와나 진짜 야 이만큼 최악도 있을까? 잡으러 가고. 해주고. 뭐야 왜 걸려? 아니 미친! 아 나 울겠네. 와 나나미 너 쩐다. 너 뭐냐고. 얘가 그 유명한 낙원종이라는 애인가? 대단하다. 결국 뜯었구나 날개. 와 잡았다. 와. 아.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아. 신라권 해당 무기 장착 시 재생로에 인한 체력 정신력 회복 불가능. 일반 공격 시 대상의 이동 속도 및 감소, 자신의 체력 정신력 회복. 특수 공격 시 일정 시간 동안 모든 공격 속성의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 생성. 야 페일된 뭐야 이거? 야 한번 써봐. 나나미 잡을 수 있는지 보자. 아니 미친 나나미. 나 나나미. 미친 나나미. 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48일차인데 실질적으로 백야만 잡고 끝냈네요. 본격적인 48일차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간 동안 백야만 쳐잡아가지고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